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매매가 4억 9천만원 대지 99평 건물 45평 단층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하루종일 교통량 많은 위치에 있는 단층 상가 건물이 매매입니다. 충주시 교현동 봉현사거리 코너 인근에 위치하고요. 8m 도로와 16m 도로의 코너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99평, 건축면적 45평, 연면적 45평으로 93년 준공입니다. 주 용도가 점포인 근린생활시설이 경량 철골조 건물이고요. 현재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30만원으로 월세 임대 중이네요. 주인분께서 꼭 받고자 하시는 금액은 4억 9천만원입니다.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교현동 봉현 사거리입니다. 저 멀리 왼쪽에 천년나무 아파트 단지, 오른쪽에 프로지오 2차 아파트 단지가 보이네요. 이곳은 하루 왼쥐행일 교통량이 무지하게 많은 곳이고요. 지금 차들이 진행하는 방향 600여 미터 전방부터 현재 충주에서 가장 핫한 상권인 신연수동이 시작되네요. 조합해 보이는 아파트는 3동으로 되어 있는 동아파트이고요. 저쪽 방향으로 진행하면 칠금동, 금릉동, 봉방동으로 연결됩니다. 참고로 바로 앞에 보이는 신축 건물은 땅값을 500만원 훌쩍 넘게 주고 매입해 건축한 건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도로는 충주의 최중심부인 성세동과 성내동으로 연결이 되면서 연수동과 용산동, 호암동을 잇는 준 메인도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건물이나 보여주지 웬 도로 타령이냐? 짜증나시나요? 방송 분량 채우느라 그렇구요. 다 왔네요. 눈치 채셨겠지만 앞에 보이는 장수 민물장어 건물이 소개물건이겠죠?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60%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 98.6평에 경량 철골조로 93년에 준공된 45평의 단층 건물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점포로 되어 있고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네요. 이 건물은 현재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30만원의 차임으로 임대 중입니다. 참고로 앞에 보이는 주차금지 표시는 장수 민물장어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을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사정상 내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외부만 보여드렸는데 솔직히 어떤 분들에게 이 물건을 어필해야 할지 깝깝하긴 합니다. 매매가 4억 9천만원이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30만원이면 수익률이 3.4%인지라 큰 매력은 못 느끼실 테고, 그죠? 뭐 하나 어필할 걸 찾아내긴 찾아내야 하는데, 그죠? 암튼 충주 땅값이 날이 갈수록 계속 상승 중이거든요. 나중에 땅 사서 나중에 빌딩 올리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땅값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가만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향후 빌딩 올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수익률도 3.4%는 나오겠다, 월세 받으시면서 건축자금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